여기 분양가가 전용 84가 17억 원이어가지고 분양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얼핏 봐도 12,000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지금 놀라기는 이릅니다. 250세대를 모집하는데 4만 개의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비싸서 못 썼어요. 가슴이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입니다. 최근에 청약이 높으니까 나도 청약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청약 실적을 보게 되면은 나의 당첨 확률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거든요. 실적을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합니다. 눈여겨볼 만한 곳들을 제가 몇 개 선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서울 분양도 한번 살펴볼게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첼스라는 단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아이언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있는데, 여기 가장 유명한 게 마포레미안 푸르지오가 있죠. 그리고 애호개혁이 여기 있고, 오른쪽에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라첼스라는 단지가 분양을 했습니다. 여기 분양가가 전용 84가 17억 원이어가지고 아 이거 분양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곳인데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총 200세대를 모집을 하는데, 얼핏 봐도 12,000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200세대를 모집하는데,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250세대를 모집하는데 4만 개의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나네요. 다음은 레미안 레벤투스라는 곳이고요, 도곡동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가 예정지였고요, 주변에 선릉역도 있고 한티역도 있고 도곡역도 있고 대치동 학원가도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무려 22억 정도 되는 단지였는데요, 22억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가격입니다. 특별공급을 살펴보면 62세대로 공급하는데 12,000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곳이네요. 두 개 단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미안 원펜타스라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곳이 있는데, 여기하고 장위동에 푸르지오 라디오스파크라는 데가 분양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좀 살펴볼게요. 푸르지오 라디오스파크 같은 경우는 장윈뉴타운에 공급을 하는 단지였는데요, 여기 전체가 장윈뉴타운이고 여기가 예정지였고요, GTS로 관심이 높은 광운대역도 인접해 있습니다. 광운대역에서 이렇게 오면 단지로 갈 수가 있고요, 우이천을 건너야 되긴 합니다. 북서울 꿈의 숲도 걸어서 갈 만한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으로 12억 정도 되는 단지였는데, 특별 공급을 보게 되면 353세대 분양을 하는데 5,000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들어왔고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365세대를 공급했는데요, 12,000개의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레미안 원펜타스가 있는데요, 반포동에 로또 단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약을 넣었죠. 신반포역 인근에 위치한 단지고요, 입지는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반포잖아요. 입지도만 봐도 느껴지는 게 너무 좋은 곳이라서 표시를 많이 안 해놨어요. 할 사람은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특별공급은 144세대를 모집하는데, 와 이거 세기도 힘든데, 4만 개 가까운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일반공급은 178세대를 공급하는데요, 93,000개의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비싸서 못 썼어요. 가슴이 아프네요. 경기에 제가 다녀왔던 제일 풍경채 운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정 신도시 내 GTX 운정역 인근에 들어서는 단지고요, 여기가 운정역 예정지인데 여기가 청약 예정지입니다. 두세 블록만 가면은 여기 나오니까 역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고요, 학교도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으로 5억대에 나왔었는데요, 여긴 인기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특별공급을 먼저 살펴보면 300세대를 모집하는데 얼핏 봐도 5,000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일반공급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를 모집하는데 26,000개의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다녀온 곳입니다. 여기 산성역 해리스톤이라는 곳이고요, 전용 84가 12억 원에 나온 곳이에요. 위례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남위례역을 거쳐서 산성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산성역 근처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위치는 여기였고요, 분양가가 12억 원이었고 요 일대에서는 최고 분양가였기 때문에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던 곳입니다. 특별공급 결과를 보면 600세대를 모집하는데 한 7,000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들어온 것 같고요, 일반공급은 620세대 모집에 거의 뭐 19,000개의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청약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바로 지난주에 다뤘던 고향 장항 아테라, 여기는 현장도 제가 다녀왔는데 아테라가 분양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고향 장항지구에 들어오는 단지였고요, 킨텍스역 인근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호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 위에 한류월드하고 방송영상밸리가 메인인 그런 곳입니다. 장항지구에 들어서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였고요. 지금 1, 2순위 경쟁률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안 보이네요. 특별공급만 살펴보게 되면 총 454세대를 모집하는데 2,000개 정도가 들어왔네요. 청약통장이. 검단도 한번 볼까요? 인천의 검단지구에 들어서는 검단 아테라자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으로 5억 중반이었고요. 위치는 검단 호수공원역, 여기가 검단에 여기 3개가 있는데 여기가 101, 여기가 102, 여기가 103이거든요. 이 역 근처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이런 입지 환경을 가진 곳이었고요. 역도 가깝고 뭐 상업지역도 가깝고 그리고 주변에 학교도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경쟁률을 볼까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총 400세대를 모집하는데 한 1600개 정도 들어온 것 같네요. 여기 1, 2순위가 지금 뉴로 나와 있는데 나온다고 되는데 되게 궁금하네요. 이번엔 대전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대전에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라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도 제가 다녀왔거든요. 1단지, 2단지가 동시에 분양을 했는데 1단지 특별공급은 총 393세대를 모집하는데 300세대 조금 안 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총 469세대를 모집하는데 200개 조금 넘게 들어온 것 같아요.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총 569세대를 모집하는데 3,800개의 청약통장이 들어왔고요. 여기가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에는 959세대를 모집했는데 3,200개의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84A는 경쟁률이 5-1 정도 됐고요. 84B는 해당과 기타에서는 미달이 났습니다. 대전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광역시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안프루즈 디아델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29블록, 31블록이 동시에 공급을 했습니다. 붙어있는 곳이에요. 대전 유성구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정지 인근에 들어선 단지였고요. 29블록, 31블록이 동시에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 목원대역도 있고 상업용지도 예정되어 있어서 도안신도시 내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괜찮은 곳이라고 평가되는 곳이에요. 분양가는 전용 84가 7억 정도였습니다. 이 분양가 너무 높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특별공급을 보게 되면 총 170세대를 공급하게 되는데 1000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청주입니다. 청주 뭐가 있길래 선정을 했나 싶죠. 여기는 청주 거주자 1순위 지역이었는데요. 총 500세대를 모집하는데 일반 공급에서 24,000개의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특별공급은 900세대를 모집했는데 딱 봐도 최소 3,000개 이상의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일대를 다 테크노폴리스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현장은 이쪽에 있는 곳이었고요. 이 청주 테크노폴리스라는 곳도 이제는 남은 땅이 거의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분양가 상한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거의 시세에 준해서 나왔거든요. 여기 4억 5천이라 되었는데 이 일대 시세가 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인기와 함께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부산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도 제가 인터뷰를 다녀온 단지인데요. 더샵 리오먼트라는 단지고요. 특별공급은 총 400세대를 모집하는데 100개 정도의 청약통장이 들어왔고요. 일반 공급으로 보면 700세대를 모집하는데 1,100개 정도의 청약통장이 들어왔습니다. 전용 5구하고 7위의 인기가 굉장히 없었고요. 전용 84는 인기가 높았습니다. 더샵 리오먼트는 부산 엄국역 일대에 분양하는 단지였고요. 사상 드림스마트시티나 엄국역 같은 호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일대가 다 재개발이 될 예정이었고요. 더샵 다음에 제일 풍경차가 이 밑에 또 청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데는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서 한번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뭐 20분 혹은 30분 정도 되겠지만 이게 촬영하는 거는 거의 2시간, 3시간이거든요. 좋아요 버튼하고 간단한 댓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진 않으셔도 돼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